그럼 우리가 이제 리오프닝 이야기할 때 도대체 어떤 그 업종을 우리가 리오프닝으로 분류할 수 있을까요? 뭐 많은 거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네. 코로나기 때문에 내가 못했던 활동이 뭘까? 그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쉬운데요. 일단 세 가지 정도 있을 겁니다. 여행 못 갔고, 또 공연, 문화 활동 하지 못했고, 그다음에 이제 모임들 많이 못 하셨죠. 그래서 이세개 활동을 중심으로 이 리오프닝에 대해서는 관련 종목들 그리고 산업들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뭐 여행하면 여행 관련된 거는 여행사도 있고 항공유도 있을 것 같고 숙박업도 있을 것 같고 면세점도 그럼 맞습니다. 해당될 것 같고 공연 하면은 뭐 엔터테인먼트 이런 건가요? 엔터테인먼트, 그다음에 공연을 예매하는 티켓 플랫폼 같은 티켓 것들, ES24 이런 거요? ES24, 인터파크 이런 게 되겠지요. 모임 하면은 뭐 음식료 이런 건가요? 네, 모임 하면은 뭐 외식 그리고 주류, 물론 이제 혼술족들이 늘어나서 주류가 아주 나쁘진 않았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B2B로 판매하는 주류 판매는 많이 감소했을 것이기 때문에 외식 업체들, 뭐 주류 관련된 외식업을 하는 또 음식료 회사들 그리고 패션들, 그러니까 그렇죠. 바깥에 이제 외출하고 하니까. 맞습니다. 그러니까 저희처럼 이런 직장 생활하는 뭐 30대, 40대, 50대 분들 사실 옷을 아예 안 사고 2년을 버티진 않으셨을 텐데 그렇겠죠. 실제로 5, 60, 70대 분들은 오히려 더좀 예민하셔가지고 뭐 쉽게는 동창 모임, 개모임 그렇네요. 이런 거 일절 못 하셨을 거예요. 맞습니다. 그런 게 이제 따뜻해지면서 사실 이런 리오프닝 아니면 위드 코로나 이런 게 이제 좀 분위기가 확산되면은 따뜻한 김에 다들 모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, 그러면 이제 중장년층 분들이 제일 많이 사는 옷이 뭘까? 예, 그런 캐주얼, 트래디셔널, 뭐 정장 이런 것들이 많이 팔릴 거라고 생각됩니다. 그 백화점 주식은 뭐 이미 그거는 저 반영이 돼 있나요? 백화점 주식이 주식으로 보자면은 그닥 재미는 없었는데요. 사실 실적으로 보자면은 2021년도가 사상 최대 실적이었습니다. 오히려 네. 그래서 우리가 리오프닝이라고 했을 때 왠지 이제 많이 옷도 살것 같고 나가서 쇼핑도 할것 같고 뭐 외식도 할것 같고 이러니까는 뭐 백화점 주식 볼까? 이렇게 누군가 생각하신다라면은 사실 이제 우리가 좀 옥석 가리기다라는 표현을 하는 이유가 코로나였기 때문에 주가와 실적이 같이 눌렸던 회사가 누굴까? 이걸 좀 보는 게 중요하다. 왜냐하면 백화점 같은 회사들은 실적이 사상 최대로 나올 정도로 호황이었습니다. 굳이 주식으로는 좀 주목을 못 받았을 뿐이지, 왜냐하면은 그게 지속 가능한 실적이다라고 믿음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.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사실 백화점 이익들이 뭐 3, 40% 정도 증가했는데요. 사람들이 뭐 여행도 못 가고 어디 맞습니다. 가서 외식도 못 하고 네. 그러니까 돈은 있는데 명품 그러니까 사는 거죠. 명품 사고 뭐 네. 이랬던 모양이군요. 네. 다 좋았던 것도 아니고 사실 명품. 그다음에 그리고 뭐 좋은 가전제품 사고 테레비 사고 주가전. 네. 그래서 하이마트 실적도 당시 상당히 이런 거겠네요. 아, 좋았었고요. 그래요? 예. 네. 그리고 뭐 고가의 여성복들 이런 거 상당히 좋았습니다. 그러니까 참 제가 이렇게 살아보면 어려움이 와도 잘 사는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. 그 사람들은 늘 명품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자영업자라든가 뭐 어려운 사람들은 계속 어려운 것 같고 참 세상에 참 아이러니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. 그 리오프닝 관련돼서 제가 이렇게 주가 흐름을 보면 약간씩 차별화가 있는 것 같아요. 그 안에서도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 이렇게 이렇게 눈에 띄는 것들은 제가 보기엔 엔터테인먼트 회사 이런 거, 뭐 YG나 JYP나 뭐 이런 것들 많이 올라왔던 것 같고, 그 다음에 또 화장품, 화장품에서 많이 올라왔고, 시장이 굉장히 제가 현명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반면에 무슨 저 여행주 이런 것들은 작년에는 리오프닝 하면 여행주부터 올랐는데 여행주들은 주춤한 것 같아요. 근데 아마 사람들 생각할 때뭐 바깥에 나가고 모임하고 그리고 화장도 좀 하고 옷도 사 입고 이건 가능한데 지금 해외여행 갈수 있겠어?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. 그래서 맞습니다. 그 순서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어떻게 예, 보십니까? 맞습니다. 당장 이번 주, 지난주 이렇게 우리 시장 투자자분들이랑 대화를 해봐도 리오프닝해서 뭐 면세
그다음에 여행 이런 거 좋아질 거 다 알겠는데 실제로 여행 회사들이 실적이 좋아질까 상반기에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아휴, 그래도 여행 당장 가긴 힘들겠지. 그렇죠. 특히 해외 여행 힘들 테고 그러니까 이제 백화점에서 당분간 명품 더 사겠지 이렇게 결국은 또 귀결이 돼요. 그래서 그리고 또 여행주라 하는 것들이 단지 여행 티켓을 중개 매매하는 그런 플랫폼 성격의 회사들이 우리나라 시장의 상장사 중에는 많지가 않고 예를 들면 에어비앤비 이런 거 네, 에어비앤비 또는 뭐 트립 어드바이저 같은 회사들 그러니까는 계속 항공권을 팔고 그다음에 또 숙박업소를 중개하고 이런 플랫폼 회사들은 해외 주식 중들 중에 좀 있는 편이고 한국은 이제 기껏 우리가 여행주 하면은 모두 투어, 하나 투어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회사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은 사실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. 실제로 사람들이 패키지, 많이 패키지 가고 여행이죠, 패키지. 네, 해외를 가고 또 해외에서 패키지. 많이 들어오고 그래야지 이제 이익이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당장 올해 상반기 내로 실적이 좋아질 것 같진 않다. 이렇게 봤을 때는 당장 좀 좋아질 수 있는 거 현실적으로 우리가 국내에서 마스크 벗고 다닐 수 있고 사람들 만날 수 있고 한다라면은 뭐 말씀하셨던 엔터테인먼트 공연 좀 보러 가고 영화 좀 보러 가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순서로는 우선적일 것 같고요. 그래서 이제 패션, 그다음에 영화, 티켓, 플랫폼 이런 것들이 더 좋은 것 같고 이후에 이제 조금 순차적으로 면세, 그다음에 항공, 여행 이런 것들이 좋아질 것 같네요. 그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오히려 여행주들이 좀 뒤에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여행주들을 보면 재무구조가 굉장히 취약해서 그동안에 적자가 너무 누적돼서 증자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?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증자에 대한 부담도 좀 있는 것 같고 우선 그래서 아마 당장 쉽게 접근하는 것들이 아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화장품, 그다음에 공연, 엔터테인먼트 또 많이 빠졌고 사실은 작년에 뭐 메타버스 관련주 이러면서 엔터 주식들이 많이 올랐다가 고점에서 보면 거의 50% 가까이 하락을 했으니까 그런 반등이 있는 것 같은데